무슨 뜻이에요? 그러니까 자존심을 숨기는 것이 노후 대책인 이유가요. 사실 팀이 깨지는 이유가 저 자존심 때문에 깨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 뭐 내가 메인 보컬인데 왜 제가 더 인기가 많은 거야? 아니 뭐 내가 제일 춤을 잘 추는데 왜 뭐 얘가 유명세는 더 타는 거야?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서로 미묘하게 얽히면서 그게 사소하게 이제 쌓이다가 보니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난 쟤랑 못하겠다 더 이상. 폭발하는 거. 그러니까 저는 팀은 사실 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자기가 희생을 해야 이게 팀으로 뭉칠 수가 있는데 이제 자존심이 조금씩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. 네가 더 나은 것 같은데. 네가 왜 거기서 N분의 1로 다 같이 나누고 있냐. 맞아. 그런 걸로 이제 서로 조금씩 욕심이 쌓이면서 결국엔 나는 혼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라는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사실 팀이 해체가 되는데 저희는 다 그걸 한 번쯤 겪어봤었고 그거를 토대로 아 우리끼리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.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누가 만약에 의견을 냈어요. 근데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누가 의견을 내면 근데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? 라고 이제 좀 더 말도 돌리고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. 근데 그게 다섯 명이 그렇게 서로 하면서 서로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더 저희가 친할 수 있고 화합이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얼마나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많을까요? 그 후배 지금 막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들한테 그렇죠? 얼마 전에 저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후배인데 작년과 올해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. 근데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느껴. 아유. 뭐 빼달라는 거 많고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생방송으로 한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그거를 진짜 애드립으로 제가 막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재미난 얘기나 막 이런 걸 하면 기분 나빠한 티를 내는 거예요. 생방에서 보면서 후배인데요? 근데 모르는 거예요. 본인은 왜?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요. 그러니까 자기의 인기인데 왜 나한테 저런 걸 농담해? 이런 거죠. 근데 분명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보면서 되게 안 좋은 모습인데 저도 예전에 뭔가 초반에 분명히 나도 그런 실수를 했었던 것 같은 거예요. 그런 상황이 되면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요. 끝나고 나서 야, 이게 다 좋은데 미리 얘기해줘. 뺄 거 있으면 우리가 더 추가 좀 하게. 뭐 이게 생방송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웃고 그래야 너희들한테 좋을 것 같아.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딱 그 당시엔 모르는 것 같아요. 인기가 너무 많을 때는 안 듣죠. 얘기해도 예 네, 몰라요. 몰라. 들어도 안 들리죠. 네. 경제적으로 약간 좀 우여곡절들이 좀 있어요 지금 다 어떤 뭐 천명호씨는 은근히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고 네 다 있어요. 아 다 있어요. 아, 사연은 있어요. 아, 네. 저희가 진짜요? 그 술자리를 한 게 네. 이제 그 20세기 미소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. 이제 첫 녹화 끝나고 나서 야 오늘 첫 녹화 시작인데 술 한잔 하자 되게 가볍게 네. 술자리 했는데 다들 아픔도 있고 철도 이제 좀 다들 어느 정도 다 들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 큰 별이었던 친구들인데 뭔가 이런 거 현실과 부딪히면서 뭔가 교훈도 얻어가고 상처도 또 있고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다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. 근데 그런 얘기들을 각자 한 명씩 얘기하는데 굉장히 무거운 얘기 있잖아요. 옛날 같으면 이거를 뭐 20대였다면 이걸 감추고 그럼요. 난 아직도 잘 나가 이런 식의 대화를 분명히 했을 우리들이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한 명이 딱 꺼낸 이게 명훈 씨가 제일 먼저 꺼냈어요. 제가 꺼냈어요. 빚 때문에 힘들다. 근데 그 돈 얘기를 하니까 다들 한 명씩 얘기를 하는데 전 데니는 진짜 얘기 안 할 줄 알았거든요. 데니도 되게 멋있게 이렇게 딱 조각처럼 딱 이렇게 있다가 소주에다가 콜라 타가지고 한 잔 딱 먹고 본인의 힘든 얘기를 딱 하는데 다섯 명이 다 지금 뭔가 있더라고요.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거든요. 그래서 뭐 아파트 날라가고 뭐 이런 지금 센 얘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이 친구들보다는 내가 제일 힘들 거야.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꺼냈는데 웬걸요 갑자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우 저는 뭐 낄 데가 아니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다 아픔이 있죠. 어느 정도예요? 저는 GOD 이후에 뭐 마땅히 제가 수입이 큰 게 없었잖아요. 그래 뭐 자잘하게 DJ 같은 것도 하고 좀 그랬잖아요. 그 DJ를 했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할 수 있었죠. 쭉 이제 고정 수익이니까 이제 집에 이제 생활비 보내드리고 뭐 하고 나 좀 쓰고 근데 이제 예전과 GOD 때와는 확실히 다르니까 씀씀이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게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니까 처음엔 적응을 못했죠.
그래서 좀 곰곰이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일부러 사무실에도 많이 찾아갔어요. 왜냐면 제가 얼굴을 좀 비춰야 뭐라도 나한테 일을 시켜줄 것 같았으니까. 아.